인적이 드문 밤 여성을 노리는 범죄들. 귀가하는 여성을 졸졸 뒤따르더니 급기야 건물 안까지 따라 들어갑니다. 아니 깜찍하지. 이게 여기 걸어다닐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에요. 어린 딸들을 둔 집들은 그렇지. 밤에 늦게 귀가할 때 엄청 두려움과 공포가 있지요. 지난 5월에는 여성의 뒤를 쫓아온 남자가 현관문을 열려고 해서 충격을 주기도 했었죠. 네네. 자, 이렇게 계속 되풀이되는 여성 대상 범죄. 여성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지난 6월에도 여성을 노린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목격을 했다는 거지. 여자가 이제 귀가를 하고 집에 가는데 그 남자가 좀 갑자기 바지를 내리더니 여성을 향해 음란 행위를 했다는 남성. 자, 당시 CCTV 영상입니다. 한 남성이 몸을 여성 쪽으로 돌리더니 잠시 후 뒤쫓아 뛰어가기까지 하는데요. 여기 CCTV도 있고 다 그래갖고 바로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바로 검거가 됐다는 남성. 경찰차가 현장에 출동해 10분 만에 현행범으로 검거했답니다. 자, 비밀은 바로 이 애플리케이션 안심이인데요. 흔들기만 하면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된다는 것. 네, 도봉구 총관제센터입니다. 피해 여성이 안심이 어플로 신고를 한 덕에 10분 만에 현행범을 검거할 수 있었는데요. 자, 실제로 안심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제가 혼자 살고 있거든요. 집에 가는 길이 굉장히 무서울 때가 있어요. 안심하고 집에 잘 갈 수 있어서 신청을 해서. 이 전화나 애플리케이션으로 간단하게 신청을 하면 바로 스카우트에게 신청 알림 문자가 전송된다는데요. 귀가 신청하신 분이시죠? 네, 네, 네. 저희는 서울시 안심이 네, 신분 확인하시고요. 15만 원. 자, 귀갓길까지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지난해에만 34만 건이 넘는 귀가를 도왔다고요? CCTV 기능 아세요? 아니, 저 그걸 몰라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계세요. 이걸 누르시면 바로 연결돼. 한번 눌러보세요. 관제센터로 연결 중. 비상벨 연결이 빠르네요. 네, 이 스카프와 함께 하지 못한다면 이 비상벨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딸이 네. 큰 엄마로서 이렇게 밤 늦게 귀가할 때 늘 걱정이 됐었거든요. 동행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면 예, 저도 보람이 되더라고요. 자, 그런가 하면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싱글 세이프 존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심홈을 위해 4종 세트를 설치를 해준다는데요. 짜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현관 보조키입니다. 이중 잠금으로 더욱 안전을 지킬 수가 있고요. 이거는 그 집안의 모니터를 통해서 바깥에서 벨을 눌렀을 때 누가 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 창인데요. 자, 두 번째는 바깥을 살필 수 있는 디지털 비디오 창. 네, 잘해요. 이게 엄청 크게 나와요. 크게 얼굴이요? 네. 벨을 누르면 이렇게 바로 사진 촬영까지 됩니다. 아~ 달덩이네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심각한데 저희가 여성 그 범죄가 일어났을 때 처벌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안전에 대해서는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문 열림 센서인데요. 문자로도 알림이와 집 밖에서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오, 소리 되게 크네요. 깜짝이야. 휴대폰과 연동되는 휴대용 비상벨까지 이만하면 안심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성 범죄를 막기 위해 모였다는 또 다른 사람들. 바로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인데요.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시민 경찰인 셈이죠. 제도를 당장 바꿀 순 없지만 그런 문화를 이제 창출해내는 데 일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보다 진짜 많은 이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경각심도 갖고. 자, 그리고 실제로 성범죄를 당했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서울시 지지 동반자입니다. 바로 서울시 지지 동반자 인권센터인데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노출되게 되면 굉장히 위축감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피해 인지부터 사건 종결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하게 됩니다. 사회적, 인격적 살인이라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꼭 근절이 돼야겠죠.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